자, 우리 회원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뭐 우리 옥스윙 원 같이 이렇게 오기로 하고 치는 그런 이제 모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아, 절대 안 고쳐질 것 같다. 참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아, 맞아요. 가장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최근 2, 3년 내본것 중에는 가장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치는 스윙의 패턴을 그대로 나는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폼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고칠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 뭔가 이거 심각해지면 안될것 같으니 어차피 우리에게는 앞으로 7번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나는 스윙을 좀 교정을 하면서 이걸 고치고 싶다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고치는 그 과정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 고치는 거? 아, 정말요? 좋았어요. 자, 그럼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자, 공 한번 쳐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놀랄 준비하시고, 여기 T하고 T 맞는 부분에서, 예. 오, 그립 고치셨네요? 네, 좋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하셨고, 좋아요. 하나, 둘.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뭐, 고친다고는 하셨지만, 전혀 고쳐진 건 없죠. 고쳐진 건 없어요. 근데, 회원님 같이 만약에 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윙을 안 바꾸고 고친다라고 한 거, 즉, 사이드 블로우를 편하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을 오른발 앞꿈치에 놓고 쳐보세요. 어프로치 위치. 평소에 어프로치 어디다 놓고 치세요?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어프로치처럼 어드레스를 하셔도 돼요. 더 오른쪽으로. 더, 그렇죠. 그리고 마음껏 갈겨보세요. 자.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오른발 쪽에다 놓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편하게 공 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옥스윙 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이번엔 더 바깥쪽에 놔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또 완전 니은자죠? 더 바깥쪽에 놓으셔도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핸드 퍼스트 하고. 둘. 좋아요. 이게 하죠? 그러면 이게 방향이 잡혀요. 근데 이건, 전혀 회원님한테 도움 될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와서 서보세요. 회원님은 의외로 단순한 걸로 고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지난번에 그 레슨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필드에서는 아니면 나 혼자 연습할 때는 어퍼 때리는 형식으로 하니까 때로는 맞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골프는 중립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는 건 중립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측으로 기울이는 거를 플러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플러스 10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셋업을 한다면 회원님은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게 플러스 1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마이너스 10을 놓고 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 치는 대로 치되, 치는 패턴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인아웃 스윙이 많이 되고, 올려치는 스윙이 되지만, 땅이 먼저 맞아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이 공하고 상관없는 스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뀔 건지 볼 건데, 백스윙을 들때 무조건 위로 높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려치기를 배울 거예요. 후려치기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치면 오늘 동작은 끝나요. 자, 와보세요. 자, 빈스윙을 해볼게요. 어떻게 서셔도 돼요. 다만 백스윙을 들때 뒤로 들지 말고 위로 번쩍 들어보세요. 위로. 그냥 들고 그냥 곡괭이질 하듯이 확 후려쳐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냥 뭐 그리고 머리가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라는 뜻은 아니고 나가도 되니까 다시. 그리고 골프 스윙을 쳐 보세요. 골프 스윙을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여기서 보세요. 위로 들었죠? 확 후려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멈추지 마세요. 자, 갑니다. 위로 번쩍 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대신에 팔로우스로 위로 올려치는 거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후려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공은 오른발에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자, 왼발에 두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 위로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치실 거예요. 아셨어요? 자, 지금 훅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손 안 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백스윙 뒤로 올라갔어요. 위로 드세요. 백스윙을. 위로. 위로 해가지고 그냥 확 후려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다시 갑니다. 또. 자, 위로. 자, 백스윙 번쩍 들어볼게요. 싹. 그렇지. 됐어. 다시. 자, 그리고 칠 때는 위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다 가봅니다. 위로 번쩍 후려치세요.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167이나 나갔어요? 아까는 막 뒤땅 나고 난리 났었는데? 자, 다시. 자, 어떤 느낌이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번쩍 들어서 일본 검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볕단 대기 있죠? 볕단 대기 할 때 쫙 베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쫙 베가지고 막 잘라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위로 들어서 아래로. 자, 오늘 배우는 건 뭐라고요? 후려치기. 위에서. 그리고 절대 뒤로 들면 안 되고 후려치려면 위에서 위로 들어야 되겠죠. 갈게요. 야, 위에서 밑으로 쫙 후려치고 끝. 끝. 그렇지. 됐어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또. 또. 아주 좋았습니다. 또. 위로 번쩍 들어서. 그렇죠. 더 후려치세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또. 자, 이거를 계속 칠 겁니다. 자, 후려치기.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세요. 계속 후려치세요. 그래, 멈출 필요 없어요. 그냥 피니시 넘어가면 넘기세요. 좋았어요. 또. 계속 후려치세요. 자, 또. 둘, 위에서 밑으로. 그렇죠. 오늘 친 거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다. 좋아요. 또. 후려치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볼의 방향을 보지 마시고 이분 스윙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아까 최초의 옆으로 노려보면서 완전히 기울여졌던 스윙이,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것 같죠? 네. 아,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오늘 가셔서 아니면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릴 건데 시청을 했더니 그렇게 안 보여. 그럼 고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좋아요. 지금 너무나 신기하리만큼 정상인처럼 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갑니다. 되게 후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갑니다. 둘. 그렇지. 밑으로 치시라는 거예요. 그 스윙 좋았어요. 좋아요. 지금 공 방향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자, 보세요. 제 입장에서 치기만 하면 똑같이 왼쪽으로 감기는 사람이 고치기 쉬울까요?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밑으로 가고 위로 가는 사람이 쉬울까요? 일정하게 왼쪽. 일정하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스윙 패턴은 위에서 밑으로 칩니다. 둘, 빵. 지금도 들어 때렸어. 다시 위에서 밑으로. 다시 위에서. 자, 힘 빼고 있다가.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앞으로 가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칠 때의 핵심은 뭐냐면 후려치기죠. 네. 그러면 후려칠 때는 위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빼고 있는 게 좋을까요? 빼고 있는 거예요. 가만 빼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 손목을 이용해 가지고 후려쳐야 훨씬 얘가 아플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갑니다. 자, 이게 타이밍이에요. 히팅 타이밍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자, 위로 공 왼발 해두세요. 공 왼발 해두세요. 그렇지. 이제 자, 번쩍. 그렇지.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굿. 근데 그 우리 회원님께서는 지금 엄청나게 어퍼 때리고 있는데 본인은 엄청나게 어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갑니다. 좋아요. 지금 아마 본인 스스로는 죽겠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시. 좋아요. 둘. 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퍼 때리는 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회원님은 굉장히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백스윙을 할 때 일단 헤드를 닫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닫으면서 올라가서 닫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내려올 거냐면, 이제 이거는 숙제예요. 뭐냐면
회원님은 면으로 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날로처럼. 날로 치는 건데 어떻게 칠 거냐면 당수가 뭔지 아세요? 네. 목치기? 여기에 있는 날로 이렇게 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돌리는 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칼날로 진짜 회원님은 그야말로 진짜 검수를 써야 돼. 보세요. 칼이 이렇게 날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볕단이 배집니까? 안 배집니까? 안 배지죠. 안 배지죠. 날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공 왼쪽에다 두고. 어퍼 때리면서. 어퍼 때리면서 날로 들어갑니다. 자, 아니. 헤드는 열지 말고. 처음에 똑바로 놨다가. 똑바로 놨다가 내려올 때 날로. 자, 어퍼 때리세요. 어퍼 때리세요. 그렇지. 자, 보세요. 좋았어요. 다시. 자, 그리고 그립을 그렇게 꽉 잡잖아요? 회원님이 원하는 데다가 절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쫙 해야 굉장히 빠르게 쳤지만 회원님 별로 통증 없잖아요. 거의 다 끝에만 대고 왔듯이 그런 식의 스냅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갑니다. 자, 놓고. 자,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 위로 번쩍 들어서, 자, 위로 번쩍 들어서 후려 칠 건데. 날로. 날로 들어올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회원님한테 진짜 날로 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자, 공 왼쪽에 놓으세요. 공 왼발에. 위로 번쩍. 번쩍. 날로.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또. 좋아요. 어퍼 때리셔야 돼요. 다시. 다시 잠시만요. 자, 준비. 어퍼 때리셔야 돼요. 두. 날로. 날로. 날로 치셔야 돼요. 날로. 오. 공 보세요. 자, 근데 날로 쳤는데도 지금 감기죠? 그러면 회원님이 날로 쳤다는 거예요? 면으로 쳤다는 거예요? 면으로. 그렇지. 좋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쉬운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날로 들고요. 그냥 날로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날로 들고 근데 너무 열어놓으면 안 돼. 똑바로 놨다가 날로 들고 날로 박으라는 거예요. 날로 올려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가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레슨을 하고 저도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원님은 공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팩트 순간에 회원님은 똑바로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쳐지고 있어요. 네. 공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가 안고 혼자 안 되니까 저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레슨에서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어요. 뒷땅이 나면 탑핑이 나게 하고 탑핑이 나면 뒷땅이 나게 하고 슬라이스가 나면 훅이 나게 하고 훅이 나게 하면 슬라이스를 나게 한다. 그게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님은 알면서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치는 방식을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으로 치기 때문에 면으로 칠 때 들어오면 좋지만 면으로 칠 때 덮이잖아요. 이걸 날로 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님이 아무리 날로 쳐도 실제로는 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리고 어퍼 때리는 형태는 워낙 들어 때려서 공하고 아예 상관없는 스윙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날로 드세요. 날로 드세요. 그래? 날로 드세요. 자, 다시. 근데 지금 날로 드는데 다 뒤딱 나잖아요. 다시 힘 빼고 있다가 정확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립을 꽉 잡잖아요. 절대로 정확히 칠 수 없어요. 자, 타이밍 훈련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열고 치면 잘 쳤는데 그렇게 열고 치면은 나중에 기준점이 없어지니까 다시. 자, 어때요? 이제 공이 들어오죠? 네. 자, 어퍼 때리셔야 돼요. 어퍼 때리셔야 돼요. 자, 날로 드세요. 날로 든다는 거 백스윙 들어보세요. 그리고 날로 내려보세요. 그렇지. 어퍼 때리, 공 엎으면서, 몸 나가면서. 둘. 그렇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공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완벽하게 볼 구질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건 골프가 아니야. 회원님 입장에서는 와 이병옥이 완전히 내 스윙 다 망가뜨려놨네. 위에서 밑으로 치게 하고 여기에서 당수 치게 하고 그랬는데 공은 똑바로 나가. 그러면 회원님이 이상하게 치고 있을까요? 제대로 치고 있을까요? 이상하게 치는데 제대로 절대 나요. 이상하게 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님 스윙이 이상하게 치는 거였고요. 이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갑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만약에 회원님께서 나는 내 스윙을 고수하고 싶소.
그럼 저는 공 오른발로 뺐어요. 그리고 이제 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공 왼발에 놓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뒷땅이 나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뒷땅이 나는 건? 아까 뒷땅 몇 개 났죠? 네. 왜 뒷땅 났어요? 제가 그냥 아예 공식을 드리려고 그래요. 트러블 슈팅을. 몸이 앞으로 나가서. 안 엎어 때리면 뒷땅이 납니다, 회원님은. 안 엎어 때리면. 그러니까 회원님 기준에 안 엎어 때리면 뒷땅이 나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 뒤로 체중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뒷땅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백스윙 들 때 날로 들고 날로 내려 찍는데 머리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머리 엎어야 돼요, 안 엎어야 돼요? 엎지 말아요. 엎으셔야 돼. 엎어야 머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자, 자, 그렇지. 그렇게 나가시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왼쪽으로 감겼죠? 왜? 돌렸어요. 면으로 쳐서. 면으로. 다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날만 집어넣으세요. 자꾸 돌리면서 하지 말고. 자, 번쩍 드는데 날로 내려와야 돼. 엎어 때리세요. 날로. 번쩍. 펑. 그렇지. 공 한번 보자고요.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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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거를 제가 맛본 적이 없죠? 그러면 우측으로 밀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측으로 밀리면, 회원님은 지금 우측이 문제예요? 좌측이 문제예요? 좌측이. 좌측이 문제죠? 그러면 거기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공식이 뭐냐면, 위로 번쩍 들어서 엎어 때리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사무라이 샷인 거예요. 딱 보면, 얍! 해가지고 촥 가서, 얍!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엎어 때리는 것 같아요? 안 엎어 때리는 것 같아요? 엎어 때리는 것 같아요. 회원님은 안 엎어 때리고 있다니까. 이해 되셨어요? 네. 제가 엎어 때린다고 하면 회원님은, 저는 진짜 엎어 때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회원님은 절대 엎어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날로. 먼저 날 만들어 놓고, 엎어갖고 날로 베세요. 베세요. 근데 약간 잘 쳐친 것 같지만, 뒷땅이 났죠? 네. 그럼 뒷땅 났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엎은 거, 덜 엎은 거? 덜 엎은 거. 덜 엎은 거. 그 다음에 공이 돌았죠? 네. 왜 그래요? 날로 들어간 거예요? 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면으로. 그렇죠. 이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근데 구질이 많이 차분해졌습니까? 사나워졌습니까? 차분해. 엄청 차분해졌죠? 근데 이 스윙을 보시면, 저는 회원님이, 그 영상으로, 그러니까 촬영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할 때 매우 기뻤어요. 아니, 사실은 그 정도일 거라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뭐, 값이 싸니까, 뭐, 저거 난 나와도 된다. 뭐, 괜찮지. 첫 시간에, 와, 좋았어. 맨날 밋밋한 분들만 나왔는데, 진짜 도전이다 했는데요. 자, 갑니다, 다시. 자, 당수치기입니다. 자, 당수치기, 면 절대 쓰지 마세요. 날만 쓰세요. 자, 엎어 때리면서 날. 엎어 때리면서 날. 그렇지. 그럼 공 한번 보자고요. 볼이 차분해졌어요, 안 차분해졌어요? 차분해졌어요. 엄청 차분해졌죠. 근데 전 이것도 아직 만족 못해요. 회원님이 이렇게 쭉 우측으로 가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왼쪽으로 당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윙 모습마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회원님 레슨 할 때, 아, 이거는 못 고칠 것 같다. 왜냐면 회원님이 고집 세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치려면, 공 왼쪽에 놓으세요, 왼쪽에. 자, 날로 들어, 그래야지 모가지가, 잠깐. 그래야 목이 잘 보여, 안 보여? 왼쪽에 놔야. 보여요. 그렇죠. 거기다 꽂으세요. 근데 거기다 날 만들어 놓지 말고. 처음엔 정상 스퀘어. 둘, 셋, 엎어 때리세요. 엎어 때리세요. 엎어 때리세요. 그렇지, 피니쉬. 그리고, 좋았습니다. 오, 이런 구질까지 나와. 좋습니다. 자, 라스트. 아주 성공적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옥선생은, 자, 회원님도 들으세요. 스윙의 1%가 이 스윙 프레임이고요. 이러한 스윙 메커니즘이고, 99%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회원님한테는 아직 타이밍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저기 뒤에 보면은 의자 있잖아요. 네. 의자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각이. 보여요. 보이죠? 근데 회원님이 이렇게 마른모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지금 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갖다 일단 세워놓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날치기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 엎어 때리셔야 돼요. 엎어 날. 이번엔 면 들어갔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거 면 들어간 거예요. 하나만 더 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더 심한 날. 자, 더 날로 들어가셔야 돼요. 날로 치세요. 면 자꾸 만들지 말고. 날을 집어넣으세요. 저 목에다가. 자, 둘, 엎어 때리셔야 돼. 그렇지. 자, 어때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과치로 봤을 때, 회원님 스윙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죠? 이게 제가 드리는 교정기입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에 해오셔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또 안 된다. 그 또 옛날 습관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레슨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고쳐지나 아니 회원님이 고치시는지 내가 계속 고칠 때까지 버티는지 누가 버티느냐. 왜? 다음 거 안 드릴 거니까. 네. 하셨죠? 근데 이게 되잖아요. 끝납니다. 스윙 레슨은. 거기에선 바로 타이밍 이슈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오세요. 나는 날로 치는 사람이야. 날로 먹는 사람이야. 어떻게 엎어서 날로 먹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땐 그만하셔도 되는데 그 전까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스윙 보면 지난주 영상 봤을 때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와 이거 이랬는데 야 이거 완전히 오늘은 진짜 우스꽝스럽겠다. 완전히 엎어 때리고 난리가 났겠다. 그렇죠? 네. 근데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기적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